정말 죄송해요. 너무 직역템이라서 죄송해요. 정말 시원함이 남달라요. 얘네들이 딱 닿는 순간 두피를 정확하게 잡아주거든요. 제가 인생 통틀어서 샴푸 제품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진짜 두피 가려운 분들, 확실한 각질 케어 필요한 분들께 강추해요. 이 제품은 사용감도 진짜 산뜻한데 모발 케어가 너무 잘 돼서 정말 제가 달고 사는 제품이에요.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안 그래도 두피 각질이랑 기름 비듬 때문에 고생인데 날씨 더워지니까 채취까지 나오잖아요. 저도 얼굴은 물론이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질로 뒤덮인 사람이라 두피 케어에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올렸었던 두피에 효과 정말 강력한 10분 샴푸밤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피탐찌들이 1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즘의 리뉴얼 버전, 제가 가장 애정하는 두피 케어 애정템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잔, 디바이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두피에 화상 입고 물집 나고 난리가 났어가지고 두피샵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배워온 두피 샴푸법으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두피샵은 끊고 몇 년간 홈케어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이제 두피 마사지를 서비스로 한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좋다 이러고 받았는데 그때 요거 마사지기를 사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받았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본 게 딱 두 번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용실에서, 두 번째로는 두피샵 광고지에서 요 제품으로 마사지를 해준다고 붙어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구매할 때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는데 저는 무선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무선도 정말 강력해요. 굳이 유선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충전식인데 충전도 진짜 오래가고, 아무튼 요거를 진동을 눌러준 다음에 두피에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시원함이 남달라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두피 헤어 토닉이나 두피 스케일러 같은 거를 도포해준 다음에 마사지 해주면 더 강력한데요. 만약에 나는 오늘 그냥 이 두피의 근육 같은 거를 마사지 해주고 싶어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쪽부터 뒤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브러쉬에 돌기 같은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닿는 순간 두피를 정확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헤어 토닉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두피 각질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얘로 마사지를 해주면 그 제형들이 진짜 두피에 들어가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사용해 주실 때도 약간 두피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충분히 뿌려주시고 요걸로 마지막에 마사지를 한번 해주고 끝내주시더라고요. 정말 미용실이랑 두피샵에서 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제품성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가격도 꽤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두피 케어에 찐심인 우리 피탐찌들한테 강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샴푸인데요 여러분. 에센오브 티트리 딥클린 스칼프 샴푸예요. 요거는 제가 새 제품 들고 왔잖아요. 공병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요번에 세일할 때 또 두 개를 쟁여놨거든요. 그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새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두피 각질 케어가 정말 잘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모레모 샴푸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각질 케어 잘 되는 모레모 샴푸가 있었는데 그 제품을 10분 샴푸법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두피가 정말 시원하고 케어가 잘 됐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머리카락 케어가 잘 안 돼서 부스스해지고 좀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에센오브 샴푸는 거품도 조밀조밀 풍성하면서 머릿결도 꽤 부드럽게 케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제품으로 환승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티트리 성분 그리고 아하랑 바하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도포하는 순간 은은한 쿨링감이 두피에 느껴지면서 일단 첫 번째로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좋은 게 이게 소량만 사용해도 거품이 정말 조밀조밀하고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샴푸를 조금만 사용하면은 거품이 여기에만 생기고 뒤에는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샴푸들 대비해서 소량만 사용해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마사지 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에 여드름 났을 때 그것도 케어가 잘 되고요. 그리고 두피에 도움되는 샴푸인데도 머리카락도 막 엄청 빳빳하거나 부스스해지고 그런 게 없어서 두피 케어도 되는데 모발 케어도 어느 정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피에 각질이랑 비듬 유분이 너무 많은 타입이어서 두피 케어는 딱 두피 케어에서 해주고 모발 케어는 헤어팩이나 아니면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따로 케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샴푸는 막 잔여감이 미끄덩하게 남거나 너무 매끌매끌거리는 그런 제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세정력도 겉도는 거 없이 딱 깔끔하게 세정이 돼서 제가 인생 통틀어서 샴푸 제품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가는 뭐 4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의 상시 할인가처럼 2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효과가 있거든요. 뷰탐지들 꼭 그렇게 할인가, 할인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두피 스케일러 제품인데요. 스팀 베이스의 티트리 스칼프 워터 스케일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자주 써서 한 통 이미 다 비우고 두 통째 쓰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두피 가려운 분들, 확실한 각질 케어 필요한 분들께 강추해요. 무엇보다 사용감이 진짜 시원하고요. 안 그래도 제가 티트리 성분 러버잖아요. 근데 요 제품 안에도 티트리 성분이랑 바하 성분,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에 도포하면 쿨링감이랑 비슷할 정도로 시원함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감도 시원한데 유분기도 잘 잡혀서 사용해주고 난 다음에 두피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두피는 제가 예전에 샴푸법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두피 각질이나 노폐물, 열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어떤 좋은 제품을 그 위에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특히 머리 까마도 떡짐 현상이나 비듬, 정수리 냄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 10분 샴푸법 영상 한번 보시고 감아주세요. 그렇게 감고도 아직 각질이 쌓인 초반이라 두피 각질, 노폐물, 열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케일러 사용해서 한 번 더 두피 케어해주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제형을 자세히 보면 연두빛이 은은하게 돌고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스크럽 타입의 그 두피 스케일러 제품 사용했을 때 두피에 강력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사용감 면에서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완전 워터리한 제형이라 두피에 사용하기도 진짜 편하고요. 효과도 강력해서 한 번 사용하면은 진짜 수시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이 캡을 열어보시면 용기 입구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두피에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놓고 쑥 들어가서 짜고 쑥 들어가서 짜고 쑥 들어가서 짜고 이렇게 해도 지금 두피에 다 직접적으로 닿거든요. 이게 진짜 편한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대략 두피를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용기 입구를 이렇게 슉 넣어가지고 골고루 도포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사용하기가 간편해서 저는 이제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도포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샴푸를 했는데도 아 뭔가 좀 유분기 많은 것 같다 하는 날 있죠. 그때는 샴푸 도포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두피 스케일러를 발라서 마사지를 동시에 해주기도 해요. 이게 샴푸랑 동일하게 진짜 조미조미한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서 일반 샴푸에 같이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는 매일 사용하진 않고요. 두피 상태 봐가면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좋아했는데 아마 이 제품이 추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이 쓰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헤어 토닉 제품이고 티트리 스칼프 힐링 토닉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분사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머리 말리기 전이나 후에 두피에 이렇게 골고루 분사를 해주면 두피 열이 정말 잘 진정이 돼요. 사용감도 정말 묻어나는 거 없이 말끔해서 두피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뿌려주면 열감이 잘 진정돼서 여름에 특히 두피 열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진짜 두피 세정도 잘 되는데 시원하게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두피랑 모발 케어를 따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모발 케어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정말 죄송해요. 너무 직업템이라서 죄송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두피 제품인데도 굳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처럼 두피에 각질 잘 쌓이고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트리트먼트 제품들이 이 두피에 닿았을 때도 뭔가 피지랑 기름들이랑 떡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헤어팩은 그렇게 트리트먼트 단계 따로 안 해도 괜찮아요. 샴푸 전에 사용하는 헤어팩인데요. 이게 이렇게 짜내면은 거품형 상태로 제형이 바로 토출이 돼요. 그러면 한 5번에서 6번 정도 토출을 해서 머리 끝부분 위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묻혀줍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을 해봤는데 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해도 괜찮고 마른 상태에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위주로 조물조물해서 그냥 놔두면 돼요. 따로 마사지 해줄 필요도 없고 이게 거품 형태라서 그냥 머릿결에 스며들거든요. 그 상태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대기를 해주고 가볍게만 물로 헹궈내준 다음에 그 상태로 바로 샴푸로 넘어가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저희 그 고용량 트리트먼트 제품들 있죠. 그거 사용했을 때랑 동일한 효과가 나와요. 샴푸를 제가 바꾸면서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을 써주고 샴푸를 사용을 하면 모발이 별로 안 부드러워지는 샴푸도 얘가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또 잘라내가지고 머릿결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가 다 제가 탈색모 손상모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용실도 자주 가다 보니까 머릿결이 좀 열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기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머리가 덜 끊어지고 이 정도 기를 수 있었던 게 저는 진짜 헤어팩이랑 요거 트리트먼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게 얘는 잔여물이 아예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해주고 샴푸를 해주고 끝내면 그냥 미끌거리는 트리트먼트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두피에도 묻을 염려가 없고 가드름이나 등드름에도 묻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저희처럼 두피랑 몸에 각질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굳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떨어지기 전에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제가 어쩔 수 없이 외국에 헤어팩을 못 들고 가면 요거라도 꼭 들고 갑니다. 힐링버드 누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꼭 한 번만 한번 써보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모발에 도포를 해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드라이기 하기 전에 머리 말리기 전에 꼭 얘를 충분히 뿌려주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고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찌됐건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두피랑 모발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원한 바람 혹은 미지근한 바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차가운 바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바람 한 번, 차가운 바람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머리카락 손상이 가장 많이 갈 때가 머리에 열을 가할 때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 쐴 때, 그리고 고데기 할 때, 그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기랑 고데기 하기 전인 모발에 어느 정도 물이 묻혀져 있을 때, 그때 얘를 충분히 뿌려주고 머리를 말려주는 거죠. 드라이기 마친 다음에도 한 번 더 빨라서 뿌려줘도 되긴 되는데 이게 진짜 드라이기 하기 전에 뿌려주고 드라이기를 말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그 미끌거리는 제형감, 뭉치는 그 꾸덕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제형감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정말 정말 산뜻한 에센스 만지는 것 같은 정도의 매끌거림인데 이게 드라이기 해준 다음에는 이 매끌거림도 거의 안 느껴져서 진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뿌리는 타입 제품들 너무 꾸덕거리거나 미끌거리는 제품은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사용감도 진짜 산뜻한데 모발 케어가 너무 잘 돼서 정말 제가 달고 사는 제품이에요. 특히 좋은 게 올영에서 세일이나 기획 같은 거 할 때 구매하면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여행 갈 때 챙겨가서 머리 말리기 전에 꼭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정말 부스스한 편인데도 뿌려주고 난 다음에 보면은 부스스한 것도 뭔가 윤기나 보이게 정돈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머리카락 엉킴이 진짜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조합은 정말 대체 불가 조합이어서 오늘도 굳이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두피 케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두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머리카락 케어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 모발은 꼭 따로따로 케어를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피탐지대 그러면 이렇게 두피 각질, 기름, 비듬, 냄새까지 효과 볼 수 있는 저의 애정템 다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사용해봤던 수많은 헤어 제품들 중에 우리 피탐지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려고 제가 추려가지고 들고 온 제품들이니까 우리 피탐지들 꼭 한 번만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팀베이스에서 우리 피탐지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해주셨거든요. 관심 있는 피탐지들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